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7월 2일 오늘 아, 7월 시작하는 첫째 날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짚어 나가자면요. 미국이 전일 0.23% 다우존스 상승, 그리고 나스닥 플러스 0.09% 상승하다가 좀 밀려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저항대 있죠. 자, 저항대에서 좀 밀리는 모습인데,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도의 저항이라 생각되고요. 자, 다만 나스닥은 좀 더 강하게 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확대 반등 시도 확대하지 못하고 좀 밀리면서 끝났다. 그에 비하면 이제 독일은 바닥을 좀 찍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플러스 1.06% 상승입니다. 자,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이 괜찮았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강보합 정도 수준입니다. 0.05% 상승. 자, 외국인은 여전히 밀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옵션 양쪽으로, 선물 옵션이 아니라 옵션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밀어버렸어요. 프리미엄 까졌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시고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우리가 여기를 적어도 안 깨야 됩니다. 강하게 가려면 5분봉이 훼손이 안 돼야 되거든요. 여기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가 안 깨지고 강한 반등세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상승 시도에 대한 그 의지를 기관 외국인들이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전일 윈도우 드레싱으로 억지로 땡긴 거라면 왔다 갔다 하다 밑으로 쳐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주가가 좀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5일의 저항선, 자, 일봉상 보면 5일의 저항선을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플러스 0.1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모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 동일합니다. 5일선 일봉으로 얼마나 강하게 뚫어내느냐, 그리고 분봉상에, 자, 여기 돼 있는 상승 추세 이거 훼손 안 하고 강하게 가야 된다. 적어도 여기를 지켜야 된다. 코스닥도 적어도 여기를 지켜야 되고 810 라인, 그리고 코스피도 적어도 여기 지켜야 된다. 2300. 여기 안 깬 게 더 좋습니다. 뭐라고 했죠? 갭 하락 출발해서 지금 땡기고 있는 양봉이니까 이거 지속적으로 쭉 세게 땡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자, 큰 전광판 보면, 야, STX 엔진은 상한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 삼성전자 플러스권. 자, IT 그만 합니다. 자, 반도체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IT는 강세입니다. 조선, 강세. 뭐, 너무 강한 건 아닌데. 자, 건설 약세, 철강 약세, 자동차 약세. 그럼 여기 오늘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보이죠? 건설, 철강, 자동차. 만약에 단타가 되는 분이면 오늘 여기서 접근하시면 별로다. 그러나, 뭐, 눌림목 구간에 있는 거는 접근할 수 있는데, 단타, 단순한 단타는 오늘 좀 여기는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통신주 좀 약세. 자, 그리고 내수도는 조금 비교적 약세네요, 그죠? 그러나 신세계, 우리 보유하고 있죠? 자, 신세계 강세. 자, 하이닉스는 약간 눌림목 주고 있네요. 자, 증권주, 뭐, 그만하다. 보험, 약세. 자, 그럼 빨리, 우리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자, 다행입니다. 외국인이 일단은 플러스 146억으로 거래소에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6억. 막, 아직까지 큰 폭 아니고, 선물이 플러스 1410계약. 지금 매수 중이니까 이거보다 쭉 강세로 계속 지속돼 줘야 좋다. 자, 거래소에서도 코스피에서도 강세로 쭉 가는 게 좋다.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제법 있습니다. 자, 환율도 지금 현재 자, 강한 상승세 조금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자, 성호님도 반갑고요. 지우, 굿모닝. 잘해야 된다. 너 오늘 잘해야 돼, 진짜. 잘하겠지만.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 별로 문제 없네. 어깨발이? 참, 요 위에 다섯 개 갖고 있잖아. 다 플러스 난다. 잘해. 자, 다시 한번. 우리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거 안 깨야 된다, 지우. 오케이? 이거. 그리고 이거. 뭐, 말 봤으니까 알겠지? 안 깨야 된다. 안 깨고 가야 좋다.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강하면 홀딩.
비리비리하면 적당히 끊고 다시 치고받고, 오케이? 챙기느냐, 내리느냐. 참, 챙길걸? 씨. 씨알 뻔했다. 아우, 참, 진짜. 이런 걸 보고 닥터게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예? 시장이 마이너스예요. 이 코스닥은 플러스지만. 그런데, 자, 핵심은, 자, 여기 두 개는 코스닥, 세 개는, 그건데, 그 뭐라 카노? 코스피인데, 잘 가고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종목, 뺀 거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뭐 뺐는가 하면, 삼성화재, LG전자,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뺐습니다. 옛날에 보던 거 그대로 냅뒀는데, 이제 뺍니다. 아모리퍼스픽, 이건 냅두고. 현대차, 이건 중장기긴 하니까, 이건 냅두고, 일단. 자, 기업은행, 이거 빠져. 뺍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관심 가지려는데, 야, 이마트 이거 좀, 이런 모양 안 좋은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무조건 사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지켜보는 겁니다. SK 머터리얼스 오늘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플러스. 차, 긴게 가면 좋은데. 일단 양호 어쨌든 그죠? 밑으로 박살 났습니까? 박살 안 났어요. 자, 여러분들 책임하여서 시장 적당하고 여기 딱 오면 아 크게 밀린다 근데. 자, 일단 전일 거 참고하세요. 이거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요. 자, 이렇게 강한 종목들 잘 안 죽어요. 이 밑으로 안 줄 거예요, 잘. 그럼 주면, 이렇게 팍 주면, 땡큐 하고 한 번, 두 번 산다 생각하고 딱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꼭대기 있어. 이런 데 쫓아가지 말고, 살짝 줄 때, 왜냐면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한 방에 안 죽는다니까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대체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 거리다가 이거 푹 깨야 끝나는 거지. 끝나도 그래도 또 여기서 지지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한번 샀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면 적당히 올라오면 그 본전 내지는 적당히 손실폭 줄인다니까요. 이렇게 강한 종목을 하되 너무 꼭대기에서 잡으려 하지 마라. 그거 참고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자, 다섯 개 전부 다 플러스 돌아서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관심 많으니까 셀트리온 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야, 이게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지? 자, 오늘도 일단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릴 리치, 대우, 미래에셋 대우 잘 받았습니다. 주포들 죽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언더스탠? 주포들이 꽉 잡고 있어요. 제일 위에 메릴 리치 딱 들어와 있죠. 미래에셋 대우. 셀트리온 삼형제, 메릴 리치하고 미래에셋 대우에서 오다 나온 것 같다 했다니까요. 제가 딱 느낌이 와요. 자, 미래에셋 대우 있잖아요, 여기. 그죠? 미래에셋 대우. 그죠? 여기 옆에도 있긴 한데, 그래도 더 셉니다. 자, 메릴 린치 미래에셋 대우 있잖아요, 셀트리온 제약. 여러분들, 주포입니다. 이거 잘 체크하세요, 얘들.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잘 안 보이는데. 아이. 죽는다 했습니까? 가잖아요. 안 죽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잘하면 돈 좀 세알립니다. 돈 좀 만집니다. 진짜로. 32만 2천원 정도 갈 수 있어 보여요. 진짜로. 그 대신 여기 앞에 먼저 뚫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갈 수 있어 보여요. 일단 첫 번째 목표치. 자, 이거 장대 한번 빵 뚫잖아요. 32만 무조건 가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왜? 응축되어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폭발할 땐 크게 폭발해요. 뭐라고요?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면 팍 간다니까요. 여기서 힘 딱 모아놨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살살살살 오토바이나 레싱하는 차들 붕붕붕붕붕붕붕붕 이해되십니까? 아 참 이것도 가요.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 없어요. 여기 안 깨면 10만 7천 정도 안 깨면 별 문제 없고 여기 11만 8천 원대 돌파하면 이 위에 13만 간다고 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문제 없어요, 별로.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전 소설가라 그랬습니다.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지치게 만드는 거라니까. 아, 딴건좀 가기도 가는데 왜 이래 안 가노? 가면 밀리고, 가면 밀리고, 밑으로 빠지나? 아, 참 죽겠네. 하놓고 던지면 팡 갑니다. 근데 그건 제 소설이에요, 분명히. 딴 거는 별 문제 없고, 신세계만 지우 잘 컨트롤하면 되겠다. 딴 거야, 뭐, 그렇고. 신세계 많이 먹었잖아, 일단. 지우, 들리냐? 나왔네. 주말에 응축 많이 되셨나 보네. 아, 그렇지. 버스킹 하러 갈라다 참았어. 집 앞에 비안 오길 갈라다. 아, 그럼 진짜 뻗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힘이 조금 나긴 난다, 야. 느낀 지냐, 목소리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시시하 해가지고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닥터께 심기일전하고 하는 겁니다. 돈이 걸렸어요. 돈이 걸렸는데 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의지하고 있고 참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제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책임이지만, 여러분들, 저 책임감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지만, 100% 무료지만. 지우, 뭐, 바쁠 거야. 그냥 들어. 신세계만 잘 컨트롤해. 니 먹었잖아. 욕심부리지만, 깨진 거 그냥 팔고 나왔는데, 네개딱 집중해. 나머지는 괜찮아 보이니까. 하이닉스도 쪼짜 먹었잖아, 이것도. 이거 안 깨졌다, 하이닉스. 셀트리온도, 양호. 셀트리온 헬스, 양호. 셀트리온 제약, 양호. 신세계만 적당히 해. 괜히 신경 분산되니까 적당히 보고 아니다 싶으면 끊고 나와. 먹었으니까. 상관없다, 잉? 자. 일단은 방향성 탐색 중이다. 자. 중요 라인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설명할 때아 지키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아침 저잠 하도 못 잤어요 진짜 사실. 아휴 그게 진짜 제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걸 고쳐야 돼 진짜. 외국인 일단 매수세 코스피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 기관도 같이 사주면 좋은데, 일단 코스닥은, 매수세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양대 메이저. 자, 선물 중요하다. 했고, 선물, 아까 1400 계약이었는데, 느렸어요, 일단. 2000 계약까지 느렸다가 1600 계약, 기억나시죠? 여기였잖아, 그죠? 느렸다가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 양호. 콜옵션, 풋옵션 한번 볼까? 이건 누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누적. 자, 이거 6월 말고, 한 3개월 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그러면, 딴거볼 필요 없고요. 선물 일단 보면, 자, 뭐, 어떻게 보입니까? 자, 바닥권으로 매도세 확 던진 거를 줄여 나가고 있죠. 환매수. 좋은 겁니다, 일단. 그리고, 콜옵션. 콜옵션은 던지는 추세. 콜옵션 던지면 뭐라고요? 안 올라간다 그랬다는 겁니다. 풋옵션 샀네? 빠진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말은 자, 잘 보십시오. 선물 하방입니다. 하락 방향. 그런데 많이 축소했어요. 콜옵션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좀잘 생각해 보세요.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요 사람들한테 자, 콜옵션 살래? 응, 샀게. 개인하고 샀어. 그래 알겠다. 많이 올라가면 내돈 줄게. 이겁니다. 파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야 돼요. 손해를 안 보려면. 이득을 보려면. 풋옵션. 이건 내가 살래. 여기 빠지거든. 이건데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물의 보유 비중들이 있으니까 해칭입니다. 해칭. 무슨 말인가 하면 현물을 몇십조 뭐 몇백조 들어가 있는데 밑으로 박살나면 끝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방으로 일단 포지션 해칭 해놨다. 손실 볼때 비해서, 주가 내릴 때 비해, 대비해서 그렇게 해놨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당연히 정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 아직까지 별, 변동 없습니다. 약보합권인데, 자, 코스닥은 다시
보합으로 땡겼고, 자, 요거 안 깨야 됩니다. 아, 잠깐만, 녹화 눌렀나? 아, 녹화 눌렀네요. 아, 요새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자, 신세계 빼고 가지고 있는 건 양호.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종목들 잘 관심 있게 보십시오. 삼성전자도 예를 들면, 자, 너무 높게는 말고 44,000원 정도에서 한 요 정도 사이, 45,600원 정도 사이, 요 사이에는 아, 분할 매수, 그러니까 여기 한번 사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사서 밑으로 깨지면 적당히 절반 정도 손절하고 올라오면 다시 한번 더 사서 적당히 한번 들고 가볼 수 있을 만한 위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그래서 중장기에 넣었습니다. 중장기로 가져갈 만해요. 이 정도 가격에는 가져갈 만해요. 시장 박살나면 적당히 그거 줄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큰 문제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자, SK 머터리얼 조정 좀 받으면 사랬습니다. 올라가도 밑으로 약간 밀리면 사랬습니다. 좀 있으면 기회 줍니다. 이제 17만 7천원에서 17만 8천원 사이에서 양봉 빵 쉬운다 그때 한번 사고, 올라가다 밀리면 다시 한번 더 사고, 밑으로 한 빠져도 한번 더 사고, 손절은 17만 5천원 밑으로 내려가면 비중 축소 좀 하면 될 텐데, 여기 17만 4천원, 여기 이평선 다 돌려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 밀려주면, 자, 길게 하실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분봉 매매가 안 되는 분은 좀 전에 했던 말 적용하지 마시고요. 적당하니 17만 4천원권 오면 적당히 한번 사고, 여 밑에까지 빠지도 한번 더 사고, 반등 주면 적당히 팔고 놓으시고, 이거 확 깨면 비중 축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판단 여러분이 하시고요. 방송에서 했죠.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이 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베이시스는 플러스권입니다. 0.20. 자, 베이시스를 하면 선물 빼기, 선물 지수 빼기 코스피 200 지수인데 자, 플러스권인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선물이란 게 미래에 체결될 그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는 게 비교적 정상적인 건데, 마이너스권이 백오데이션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 선물 차이를 이용해서 막 프로그램 매매가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참 참고하시고요. 자, 현재 순매도 규모 크진 않습니다. 164억 규모니까 별로 안 크고요. 코스닥 플러스. 아, 이거 약한 마이너스입니다. 아이고 참. 자, 비차익에서 플러스 들어오면 좋은 겁니다. 현물만 가지고 하는 거래가 비차익이거든요. 손으로 약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차익. 그럼 코스피도 한번 봅시다. 코스피는 그렇고, 자, 외국인 거래소 비교적 양호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양호하고요. 일단은 양호합니다.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지지선 잘 지지하면서 추세선 이렇게 딱 꺼놨죠. 이렇게 딱 꺼놓고, 요거 안 깨지면 별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적어도 깨져도 여기만 안 깨지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다른 말이 아니라, 자, 하락하는 추세 좀 돌려내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자, 닥터케 이야기하는 거 항상 일정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파했잖아요. 그죠? 이게 안 깨지면 별 문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참고하십시오. 그럼 어디서 노는 게 좋다? 여기보다 여기 위로 빵 치고 올라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게 당장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 강력한 저항선 딱 뚫어야 돼요. 그러나 조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들. 자, 선물 늘어나가고 있어요. 2000계약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진수님 반갑고요. 낭낭. 냥냥 팀원님 반갑습니다. 자, 자, 지금 네, 알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실 진수님 때문에 제가 밤샜다 생각이 됩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서. 댓글 달린 시간 보십시오. 님 달린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밑에 핫하고 달렸을 겁니다. 그건 뭐 떴는지 안 떴는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아. 원래는 아침 스팟이 형인데, 이게 아침 스팟이 아니고, 이제 아예 자리를 잡겠어요. 야. 원래 한 5분, 10분만 딱 보고, 와, 오늘 출발은 이렇고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고 끝났는데, 이제 채팅방 회원들도 보유비, 종목도 제법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정규방송, 야. 신세계 빼고, 다, 셀트리온 삼행제 다 갑니다. 지우, 신세계 어떻게 했어? 그냥 끊고 나오라 했는데, 아까. 단기적으로는 끊어도 되는 자리다. 이거 일봉 봐봐. 위에서 눌리거든? 뭐 끊었을 것 같은데. 아쉬워하지 말고. 여기 밑에 오면 37만 원또 치고 박으면 되니까. 니가 알아서 적당히 해. 나머지는 별 걱정할 것도 없어 보이고, 일단은. 야, 셀트리온 삼행제 간다 그랬습니다. 하, 참. 간다 그랬어요, 제가. 밑에 거 내가 간다 한적 있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갑니다. 뭐, HIB 가니까 사세요. 신라젠 사세요. 한적 있습니까? 위에 보세요, 위에 거하고. 네이처셀 이런 거, 나, 뭐, 지금 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근데 강하게 가요, 지금. 이거 이제 시동 걸었다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동 걸으면 크게 갑니다. 잘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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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오토바이 엔진 소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 완료. 오케이. 야, 지우. 확실히 마음이 들어, 진짜. 이런 거 삐죽삐죽 하고 있을 필요 없어. 끊어버리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면 돼, 37만원. 만약에 하려면. 자, 이 위에 있는 거 다섯 개, 니 치고 바꿔 하면 된다. 근데 호텔 신라도 괜찮아 보인다. 딱 눌림목 주면, 지금 말고, 나중에 다음 타자들이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여기 상위에 있는 종목들 잘 보면서. 지금 아니다. 요네 개만 딱 집중해도 돼. 자, 신세계 조금 내려와 있다, 밑으로. 야, 여러분들, 셀트리온 물려 계신 분들도 제법 계실 텐데, 제 방과, 그리고, 방송의 핵심 시청자들이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 아닙니까? 가지고 계신 게, 닥터K가 맨날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 쌍을호 님도 반갑고요. 자, 진수 님도 세개다 갖고 있댔잖아. 그죠? 딱 보고 있다가 적당하니 챙겨가면 됩니다. 그거 하시고 잘 지켜보시다가 분위기 좀 적응하시면서 치고받고 하면 돼요. 참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참이란 말밖에. 자,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왜 제가 참참거리는가 하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닥터K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 강하다니까요, 거의. 최고라니까 좀 그렇긴 한데, 거의 강하잖아요, 그죠? 안 빠져요, 잘. 지금, 눈치 깠어요, 제가 지금. 눈치 깠다니까요, 진짜. 셀트리온 다시 돌려봐야겠다. 셀트리온
지금 플러스 들어와, 외국인들 또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릴 린치, 미래 에셋 대우, 자, 보이시죠? 요거, 요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 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메릴 린치, 미래 에셋 대우,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하루 빠꾸마고 3일 연짝으로 기관 외국인 다 사고 있어요. 좋은 겁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자, 전이 쌍끌이 들어왔어요. 조금 듬성듬성 하긴 하지만 쌍끌이 추세 많습니다. 멜린치 미래에셋 대우 또 있어요. 자, 주포 확실합니다. 미래에셋 하고 대우하고 멜린치 주포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요거 닥터케이 주식 기초 강의 가면 아 장중 외국인 창구 분석법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이드라 그랬습니다. 사이드 이거만 믿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찬입니다. 반찬 이게 기본이고 이거는 살짝 옆에 사이드 걸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건설 철강 하면 안 됩니다. 건설 철강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축소해야 돼요. 자,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금요일에 비하면 반대 상황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풀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빨간데 몇 개 빼고 대체적으로 푸르스름하죠. 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금요일날 윈도 드레싱일 가능성 조금 있다. 그날 급하게 많이 땡겨놨잖아요 전부 다. 적당히 물량 조절 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은행주가 간만에 들어오는데 이래봐야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많이 빠졌던 거, 그러니까 순환매죠. 이거 올리면서 적당하니 지수 컨트롤 하면서 나머지 적당하게 빼고 있네요. IT 삼성전자 그래도 좀 괜찮고요. 자,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자, 은행주 좀 붙들어주고 붙들어준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은행주 오늘 좀 상승시켜주고 삼성전자 오늘 좀 상승시켜주고 나머지 그만하게 적당히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조금 괜찮고요. 야, 근데 이거 아, 진짜 중요한 선까지 왔습니다. 이제 야, 승동님 반갑습니다. 승동님, 제가 제 그 방송 밑에 댓글에 메일 좀 달아달랬는데 안 달았던 것 같은데요.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비밀번호하고 들어오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거 할 수 없어요. 혹시 안 하셨으면 댓글에다가 승도님의 메일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있죠. 여기 월선의 첫 번째 저항을 뚫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밀리고 있으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빵 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밀리고 있어요.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아, 지우야, 너 잘해야 돼. 이거 괜찮긴 한데 적당히 비중 줄여가면서 시장 턴하면 던졌던 거 한 3분의 1씩은 적당히 챙겨 보고, 알겠지? 잘할 것 같은데, 잘 해낼 것 같은데 잘 봐라. 이거 빠지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토해낸다 많이. 시장이 반등 못하고 있어.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 안 좋은 시나리오. 아까 어저께 금요일에 말했듯이 이거 진짜면 위로 빵빵빵 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비실비실하다 밀리잖아요. 비중 축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먹은 거 토해내면 안 돼요. 그러고 걱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뿡뿡뿡 반등 시도 나면 그때 아까 챙긴 거 다시 사면 된다니까요. 만약에 밑으로 더 깨면 더 비중 축소, 다 던지든지 아니면 더 비중 축소. 아시겠죠?
근데 아직까지 완전 낙담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뭐 때문에? 전이라고, 같아요, 전이라고. 이거 누가 샀어요? 이거 야간 선물이거든요, 야간 선물. 미국 상승했잖아요. 자, 외국 애들이 적당히 밀면서 지수 붙들어놨고요, 여기.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그죠? 개인이 선물 샀단 말이죠. 선물 샀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선물 상방향으로 샀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자, 다우존스 올라가는 거 보고, 나스닥 많이 올랐었거든요. 위로 올랐다 확 밀려서 그렇지. 그래서 개인들이 선물 상방향으로 샀단 말이죠. 옵션도 상방향으로 샀던 사람도 제법 있을 거예요. 자, 이 아래꼬리 달았네. 이야, 띄우면 여기 먹을 거 많이 보인다 해가지고 콜옵션. 자, 아까 보이시죠? 콜옵션. 자,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잖아요. 콜풋 다 매도하고 있어요. 그죠? 한쪽으로 안 쏠리고 있어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풀이면 다 죽이기입니다. 지금 2주 남았어요. 이제 2주 이제부터는 급격하게 프리미엄 빠지는 구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빠져요. 이제 한 번만 반대로 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거의 한 30% 40% 하루에 빠진 건 우습게 빠집니다. 그에 비하면 뭐 셀트리온 삼행지는 비교적 양호한데, 왜냐하면 전부 다 우상향이잖아요. 분봉이 이해되십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래도 제법 먹었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밑으로 처진 거 있습니까? 다 오른쪽 위입니다. 분봉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조정을 살짝 받고는 있는데 다 아직까지 양호한 정도입니다. 신세계는 깨졌으니까 던지라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깨졌고 알아서 던졌다 하잖아요. 그죠? 경상도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짜증내는 거 아닙니다. 말투가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벼스탕이 춘님도 반갑습니다. 아, 말을 바꿔야 돼, 서울말로. 여러분 보셨어요? 이러면서 말투를 바꿔야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어. 아, 근데 농담할 때가 아니고, 이게 참 중요해, 지금. 아, 또 밑으로 빼네. 여러분들, 제발 이렇게 되기를 서로 기도합시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 전일처럼 빼는 척 하다가 훅 들어올리는 걸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들. 2300 안 깨면 큰 문제 없어요, 일단. 코스닥도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현재. 마지노, 810 라인. 이것도 마지노, 전일 저점 라인. 만 안 깨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여기, 자, 여기 저항대입니다. 다 이것도 여기 다 저항대예요. 이 정도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아, 근데 아, 선물을 그래도 상승시켜주고 있다. 자, 전일처럼 상방향으로 보고 있는 개인 선물 옵션들 한번 죽여주고 딱딱딱 반등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죽여줄 수 있거든요, 초반에. 30분 지났어, 30분. 여기서 크게 안 밀리고, 이중바닥 하고, 빵!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위에서 놀아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빨리, 가가 살짝 밀리고, 위로 탁! 터나는 게 중요하다. 자, 아직까지도 프로그램, 매도 지속 뿐만 아니라 좀 확대. 그래서 해서 외국인 매수세 많이 줄였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선물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한 업종들 별로 없다. 은행주 쪽만 조금 상승시키고, 자, 삼성전자 매수세 좀 들어오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별로 약세인 장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저점권들 보다 더 밀리는 것보다 이렇게 지지장 해놨죠. 자, 밑으로 안 밀리고 세게 끌어올려야 되는 게 급선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장 상황은 더 양호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고요. 저는 또 점심때 장중 스팟을 향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눌러주시고요. 자, 지인들에게 SNS로 자 공유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뵙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